밥 먹자. 동미 야 어디 갔노? 동미 아버지요. 야 좀, 응? 야 좀 뭐라 가있어. 아니 하루 종일 지방에 처박히 갖고 밥무락해도 나오지도 안 하고. 야 좀 뭐라 가있어. 이제 아시게 지금 몇 시인데? 동민아, 밥 먹으라 동민아. 그 버터가 안 오나? 야 이 자식아, 지금 몇 시고? 네 방학했다고 방구석에 처박히가 잠만 퍼자고. 아침 일찍 일 나가 운동도 좀 하고, 어 개운한 정신에 공부도 좀 하고 그럼 어디 덧나나 이 자식아, 어이? 지금 새벽 4시인데 얘. 밥 먹고 더 자라. 아 참 당신 그 동민아 되겠나? 뭔 또 자랑이? 아 나 남사스러울 거라. 야 이 사람아 그. 곧 있으면 동민이도 알게 될 텐데 그거 얘기해 줘야지. 뭔데 얘? 동민아 좀 있으면 네 동생 생긴다. 진짜입니까? 그래. 아, 죽이네. 나는 귀여운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. 야 이 자식아 아들 다 구별할 게 뭐 있노? 그냥 건강하게만 하면 되지. 동민 아버지 지도 동미도 있고 하니까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병원에 전화 좀 넣어 보이소 봐요. 알아 보이소. 예 여보세요. 예 선생님 새벽 4시에 죄송합니다. 예 딴 게 아니고 저 신봉선이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. 예 그 뭐 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알지만서도 그 혹시 아들인지 딸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? 예. 예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들이랍니까? 딸이랍니까? 회충이란다. 새 쌍둥이 회충. 우유? 이 양반이 또 들어왔네. 야 이 사람아 우리 우유 안 먹는다고 얘기 안 했나? 그 얇은 그 경품으로 꼬시면 우유 좀 넣어주이소 이럴 줄 알았나? 그 우유 안 먹으니까 얼른 나가서 버뜩 나가서! 우리 아빠입니다. 살짝 맛있어. 봉순이가 지금 뭐 하는 게야? 아이, 찬밥이 좀 남아갖고. 니 지금 뭐 하는 게야? 김소방,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이가? 니는 따슴 밥 먹고, 우리 봉순이 찬밥 먹어도 된다, 이거! 내 딸 이렇게 안 키웠다. 가온다, 이! 니 와 이러오잖아! 차라리 내가 먹는다, 니 보는 앞에서 내가! 개밥입니다.